TV입니다. 모나미, BGF, HMM, 무르페인트, SK바이오팜, NC소프트, 펄어비스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NC소프트, 하나솔루션, LG이노텍, 데브시스터즈, 모나미, 아가방컴퍼니, 노루페인트, 펄어비스를 선정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로 가보겠습니다. BGF, SK이노베이션, SK바이오사이언스, NC소프트, 모나미, 연우, 아가방컴퍼니가 올라왔고요. MTN은 노루페인트와 모나미, 캐리소프트, 아가방컴퍼니, 에이텍TN, 그리고 펄어비스, YN텍, SK바이오팜이 올라왔네요. 네, 특징주 전반적인 흐름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개별주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올해 정부 저출산 정책 발표 관련 주들, 그다음에 SK그룹 주들, 거기에 게임 주들, 또 실적 개선 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언급이 됐고, 이제 BGF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정치 테마성으로 하나 또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 우리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봤더니 별로 없더라고요. 간신히 골랐습니다. 그나마. 아니, 네. 저희도 이런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얼마나 답답한 장세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특징주 중에 그나마 좀 괜찮은 종목을 보니 그나마 SK이노베이션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2월 달부터 한 2개월 정도 조정을 거치고 단기적인 반등력이 어제 나왔죠. 이미 제가 이데일리에서 SK이노베이션을 한 대략 3월 29일 날 좀 음봉이 떨어졌을 때 언급을 드렸는데 예. 그 다음 날 8%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잘 마감됐고 오늘도 살짝 밀리고는 있지만 시세 흐름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SK아이테크놀로지, SK이노베이션의 분리막 제조 자회사인데요. 이쪽에 한 1조 원대의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공장을 확대하고 또 상장까지 시킬 것이다 라는 언급이 나타나면서 강한 상승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21만 4천 원, 그러니까 현재 보유하신 분들 또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21만 4천 원을 기점으로 손절 및 익절 포지션을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하고요. 왜냐하면 21만 4천 원이 깨지면은 그대로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21만 4천 원을 꼭 손절 라인, 익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한 번 더 나타나게 된다면 한 대략 한 24만 원 정도, 한 24만 3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또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21만 4천 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24만 3천 원 정도 수준까지 조금 더 바라보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익절과 손절 라인 21만 4천 원 선으로 지금 제시를 해주셨고요. 1차적인 목표 24만 원까지 보셨는데 SK이노베이션 뭐 이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 배터리 이쪽 업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미 충분히 많이 부각을 받았죠. 예. 이미 고평가 종목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뭐 배터리가 전기차가 이제 생산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리고 이런 이제 새로운 모빌리티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각광을 받을 것이다,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은 하고 있는데 이미 그게 주가에 다 반영이, 이미 반영이 된 됐다고 상황이고 예. 또 시장도 최근에 조금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리스크와 그리고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된 이 고평가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섣불리 공격적으로 잡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대다수 종목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장기적 관점으로 섣불리 접근했다가 손실권으로 이어지는 또 오랜 기간 마이너스권에 머무르는 네. 그러한 형국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든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일단 접근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현명한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신규 진입을 할 경우에는 배터리 쪽도 좋지만 다른 쪽에 좀 주도하고 있는 섹터를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대형 통신주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군요. 이미 다른 테마나 아니, 다른 섹터나 다른 대형주들은 바닥 대비 지수랑 같이 상승력이 맞물려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 대형 통신주 섹터는 못 올라갔어요.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럼 네.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좀 유심히 보고 계신가요? 솔직히 저는 이제 KT를 조화를 하는데 예. 최근에 이 컨텐츠 관련해서 강력하게 좀 투자를 하면서 미디어 그룹으로 또 거듭나고 있잖아요. 예. 상승력이 일정 부분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애매한 시세 상승력이 1차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으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정을 안 받겠네요. 조정을. 그러면 지금 가격 때부터 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략 한 2만 7천 원 정도 라인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KT나 그리고 SK텔레콤이나 예. 이런 대형 통신주들이 지금 상승력이 1차적으로 다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안 나온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LG U+죠. 하나 남은. LG U+. 네. 예. 이 LG U+가 뒤늦게 부각을 받을까요? 네. 아직 안 움직였기 때문에 이 대형 통신주 3사 중에 이미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SK텔레콤이나 아니면 KT를 잡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예. LG U+를 노리시는 것이 그나마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통신주 관련해서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을 또 알려주셨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특징주 중에 그나마 이제 골라본 종목이 예.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아가방 컴퍼니요. 네, 또 이슈도 있죠. 이 그쵸? 부분은. 네. 일단 뭐 정부 정책적 측면에서 오늘 좀 급등력이 나타났다가 좀 밀리는 상황인데요. 이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에서 일단 전일 35차 위원회를 개최해서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고령화 사회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72조 7천억 원을 예산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현재 이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상승력이 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 제 월봉 흐름을 보니까요. 오늘 뭐 일봉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급등력이 나타나는 형식으로 보이는데 월봉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상승력이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네요. 지금 네. 거의 밑바닥에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금 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요거 눌려 일정 부분 눌리면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눌리고 있으니까 한 3,640원 이하로 3,64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3,400원까지 3,640원에서 3,400원까지 분할 매수로 평단을 끌어내린 다음에 이 상태로 또 단기적인 상승력이 급등력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3,880원 정도 라인까지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세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조금 대시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예. 파동적으로 지금 완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5천 원 정도 라인까지는 올라설 수 있어요. 그래서 5천 원 정도의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천 원까지도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셨고 어쨌든 정책주들의 흐름이 지금 특징주로서 계속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부동산 네. 쪽도 그렇고요. 건설 쪽이 그러면서 그렇죠. 올라왔고 지금 이 저출산 관련해서도 그렇네요. 이 건설 쪽이 요즘 또 핫하다 보니까 예. 이 시멘트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늘 또 시멘트 관련주들이 올라왔죠.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레미콘 쪽이 아직까지 좀 부각을 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레미콘, 그러니까 시멘트는 이미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따라잡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레미콘 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레미콘 쪽의 흐름도 같이 눈여겨보시면서 대응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으로 올라왔을까요? 네, 지금 연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쪽 보시는군요. 네, 예. 일단은 연우가 저번에 특징주로 언급됐을 때 제가 괜찮다고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네. 네, 그때 이후로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상승력이 나왔어요. 대략 일단은 특징주로 저번에 한 9월 달에 언급됐을 때 제가 언급드린 이후로 쭉 상승력이 나타났다가
또 특징주로 1월 달 정도에 언급을 드렸는데 또 3만 원대까지 또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예. 오늘 또 특징주에 또 들어와서 제가 또 언급을 드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쉽사리 좀 접근하기가 조금 애매한 구간인데 오늘 특징주로 언급된 종목들이 대다수 조금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예. 그나마 그중에 좀 연우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 화장품 용기 산업에서 1위 업체잖아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주 매출처로 삼고 있는 상황이고 예. 최근에 해외 쪽의 매출이 또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대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최근에 조금 목표 가격을 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기술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재 보유하신 분들 또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손절라인 잡고 대응하시는데 25,500원 제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25,500원이 이탈되면 시세가 깨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25,500원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다시금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8,000원에서 29,000원 사이에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이것도 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1차적인 목표 라인은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 보면 3만 원 이상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제 시장이 좋으면은 증권사 예. 리포트에 나온 대로 목표가가 또 달성이 돼요. 근데 예. 현재 시장이 좀 애매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밑에 한 28,000원에서 29,000원 정도 수준까지만 사이로. 목표로 삼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매출 성장으로 인해서 호실적이 또 기대된다는 리포트 내용이 있고요. 또 화장품 업계도 업황이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이제 뭐 백신도 맞고 하다 보면은 화장품 쪽은 또 더 늘어나지 않겠나, 업황 개선되지 않겠나 그렇죠. 이런 기대감들이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포장재 상장 기업 중에요. 이제 3월 브랜드 평판 분석으로 3위의 연우가 올랐다고 하네요. 네. 네,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우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 고르기 참 힘드셨을 텐데 네, 참고 많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